고지 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시부입니다. 옛날부터 사실은 그 일식 요리사들이 쓰는 카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댓글들 계속 봤었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카레에 대해서 뭐 완전히 그런 코렉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매장에 완전 카레 코렉터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카레를 통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산테 셰프님, 오늘 좀 도와주십시오. 할로. 안녕하십니까. 인사. 네. 누구야? 피시포즈의 한상태 셰프입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제 칼 가방입니다. 저한테 치시는 겁니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셰프님, 오늘은 셰프님 카레를 네. 한번 대공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가볼까요? 예, 가보시죠. 가볼까요? 큐! 뭐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뭐 암호까지 네. 있어요, 여기? 네. 열지 말라고? 네. 큰일 납니다. 중고차입니다. 네. 열어야 됩니까? 네, 열어야 됩니다. 네. 자,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좀 악기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예, 그렇죠. 옛날에 제가 드럼펫에서 했는데 약간 플루트 같은 느낌인데? 예, 맞습니다. 저 찍어볼게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와, 뭐 몇 개나 들어가 있는데? 좀 하나씩 꺼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 꺼내주시고요. 네. 다 꺼내주신 다음에 하나씩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제일 비싼 겁니까? 예, 네, 맞습니다. 뭐예요? 이거 카타나 같으네요. 사무라이 카타나 같은 느낌. 여기까지입니까? 네. 요거 이제 귀중한 칼들은 전부 다 지금 집에 있어서, 네. 지금 일단은 업장에서 필요한 정도, 정도는 요 정도만 급하게 제가, 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라 묶기나. 가스라 묶기. 뭐, 네, 요런 거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야사이 묶기 보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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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형. 맞습니다. 우수박입니다. 우수박.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쓰는 메이커가 그 네. 회사가 뭐 독립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요 근래 이제 제가 구입한 것 중에서는 조금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네노이 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노이. 이거는 얼마 정도입니까? 그러면 가스라무기 하는 야채 으스바보. 요거는 거의 한 뭐 25,000엔? 25,000엔? 네. 25만원? 25만원? 네, 네 정도.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두꺼운데 야나기 같기도 하는데 야나기보다는 좀 더 두꺼운 겁니다. 뭐 그냥 뭡니까? 네. 앞에서 사용하는 뭐 조개 칼이라든지 뭐 각종 야채들 손질할 때 사용하는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만져보도 되겠습니까? 네. 어, 좀 무겁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혼약기입니다. 이것도요. 네. 미즈야키 혼약기네 이거. 맞습니다. 오, 비싼 건데 이거. 아마도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소 100만 원 가까이는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생선 머리 찍을 때나 뭐 부를 때 사용하는 막대바. 네. 지금 긴 대바도 장대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요거면 충분해서 제가 요거 네.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래요? 깃발이 나고 많이 그런 네. 깨지는 상태네요. 네. 예, 너미 머리 같은 걸 이거를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칼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아껴서 사용하는 대바라기보다는 진짜 막 사용하는 생선 머리도 찍고 이제 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재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생각보다 엄청 잘 됩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입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후배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네,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애착이 더 많이 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칼입니다. 아,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만 원 정도 아닐까? 아마도? 네, 제 네. 생각에도 한 그 정도 그렇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가시죠. 자, 그리고 이거는 백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본 그 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백로라는 칼입니다. 이거는 기타, 네. 한국에서 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국내에서는 네. 이건 지금 쓰세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떨 때 칼을 되게 길게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 앞다리에서는 거의 안 쓰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광어 스키비기를 할 때라든지 스키비기 할 때, 네, 오롯이 할 때, 고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네. 가격은? 가격은 네, 뭐 제가 다 찍어줄게요. 네. 제가 다 찍어볼게요. 네, 8만 원. 다운입니다. 지금 많이 싸졌습니다. 어, 얼마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쉽게 구하면 한 6만 원대 6만 원대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칼의 수명이 뒤쪽이 이제 이렇게 불투명한
쪽이 완전 광이 다 나 있으면은 칼의 수명이 다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 요거는 칼의 수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잘 들고 제가 네 그만큼 아끼는 칼입니다. 이 칼은. 네.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일반 후구익기라고 하는데요. 후구익기 후구라고 하면 포거네요. 네 맞습니다. 포거 사시미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칼이 상당히 가볍고요. 네 그러네요. 가볍고 네 얇아요. 맞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엄청 날렵하게 생겨서요.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칼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도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중에 이게 제일 비싸지 않겠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믿으시죠? 네. 아 그러면 거의 100만 원 정도는 네, 한다. 약간 업고보다는.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 브랜드인가요? 이제 고봉이라고 이제 고봉. 요거는 이 장인은 죽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이제, 예, 일본 장인이 이긴 한데요. 네, 지금 돌아가신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만들었다 보니까 더, 네,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칼이다 보니까요. 아이 다음에 네. 자, 요거는 오롯이용. 오롯이형 예. 아까도 이거 오롯이형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오롯이용이긴 한데 예 네, 고기가 약간 딱딱한 거 네, 미세하게 엄청 잘 빼려고 하면은 이 친구를 사용하고요. 이 친구 저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탄소광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녹이 잘 씁니다. 네, 녹이 잘 썰어서 그렇게 자주는 안 쓰고 이제 딱 필요할 때만 쓰고 사용하고 이제 물기 제거하고 넣어놓고 요런 알겠습니다. 칼입니다. 이거는 중간 정도 가격은? 맞습니다. 근데 50만 원안할것 아유, 같고 안 아마 합니다. 네. 30, 25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정확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네. 거의. 네, 다음에 봤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또 네. 뭐야? 여태까지는 이게 전부 다 뭔데? 무난한 칼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카운트에서 제가 사용하는 칼은 이 칼이랑 이 칼 두 가지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리고 이 자랑하기 위해서 스시코즈 입사한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네. 합니까? 뭔데 이게? 이거는 이제 네노이에서 만든 칼이고요. 네. 이렇게 멋도 좀 부려봤습니다. 네. 이 같은 칼이 두 자루 있는데 한 자루는 타코비키라고 해서 사키마루 타코비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야나기가 너무 이뻐 보이길래 또한 자루 더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속인이라고 해서요. 네, 통온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손잡이가 분리되는 이게 이제 이건 뭔지 모르겠어. 칼날이랑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분리되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제 솔직히 멋입니다. 멋이긴 한데 나중 되면은 칼을 이제 손잡이는 놔두고 네. 이 날만 그거 때문에 이게 있었구나. 네, 나 이거 처음에 여쭤볼까 말까 했던 이유가 안 하거나 은하기 같은 거할때 머리 찍으면서 고정시키는 것줄 매우지. 알았어요. 매우지 줄 알았는데 예. 다 들리네. 이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건 한 500만 원 상당.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싼 칼이 사키마루 타코비키라고 지금 현재 타코비키. 사키마르 타코히키라고 예, 하면 타코히키인데 맞습니다. 네. 이그이 부분이 좀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칼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약간 더 고가입니다. 그것도 네가 갖고 있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제 칼이 두 자루인데 어차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일단 집에 보관 중이고. 아니 내가 가져갈까요? 그렇지. 워낙 이제 네, 고가의 칼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에 보관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요 사야라고 하는데 칼집에도 금장으로 되어 있고, 네, 약 600만 원, 네, 가량하는 칼이 하나 있습니다. 600만 원. 이거 100만 원이야? 이거 500만 원, 100만 원 합쳐서 600만 원. 아닙니다. 아, 이 세트 자체, 구성 자체가 500만 원 상당, 500만 원. 네, 한 48만 원 정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칼같이 이렇게 실용성을 특성으로 한 이런 칼들은 뭐 이렇게 손잡이만 해도 그냥 뭐한 20만 원 정도. 칼을 이제 철에 이렇게 많이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 진짜 멋을 위해서 6대4 정도 됩니다. 가격이 어느 쪽이 6이냐? 6대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아무리 비싸도 150 정도 아닐까 싶어요. 아닌가요? 200?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칼도 그 정도예요. 네네네, 일단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부분에 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거나 맞습니다. 이 부분이 뭐뭐
음라든지 금로 했다거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 안에 사이사이 뭐금뭐 금으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네. 막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거를 보고 계시는 중에 막 일반 거그 그냥 그 뭐죠? 시청자도 계시겠지만 그 일식 앞으로 시작하거나 지금 일식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테는 뭐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칼이 저가의 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습을 하실 그치. 때는 저가의 칼로 시작을 하셔서 칼은 아무리 좋은 칼도 500만 원짜리 칼, 1000만 원짜리 칼, 아무리 좋은 칼도 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차피 철덩어리에 그렇죠. 불과하니까. 그렇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칼들. 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칼이 이 칼이랑 지금 이 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죠. 다 쓸모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못 부리지 말고, 네. 한 자루씩만 딱, 네. 그렇구나. 제가 뭐 칼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없으니까 물론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뭐 미즈야키, 홍야키라고 한 종류 중에 뭐 거의 그 종류가 제일 좋은 그러니까 칼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제 사실 가격이라는 게 이것도 있잖아. 누가 만들었냐? 맞습니다. 그거 이제 세계에 몇개 있냐? 인간 국宝라고 해서 인간 그 문화재. 무화재 약간 네. 그런 사람도 그런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들었던 칼이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칼 기능 때문에 아니고 그런 네. 가치 때문에 더 비싸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셰프님 그러면 이 네. 칼을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이거 좀 전지를 좀 한번 쭉 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예, 아뭐 네. 평상시에 얼마나 관리 잘하고 있냐에 따라서 네. 이거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일단 이거부터 알겠습니다. 하면 좀 그러니까 네. 막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좀. 예, 뭐이 정도. 제가 보기에는 막 70점 정도. 이게 정말 잘 되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맨날 하지 않아서. 와이 한번 더. 네, 한번 또. 또 이런 처음에 싹 들어가지 않으면 또뭐 그래 전문가 분들이 다 봤을 때또 우리는 그 악플을 받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막 그래도 막 이런 식으로 칼을 잘 대고 있습니다. 저 칼보다 기술이에요 이런 것은.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막뭐 누구 뭐저 남의 칼을 쓰는 거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이것이 기술입니다. 칼은 뭐제 경험상 사실 어느 이상을 쓰면 뭘 써도 똑같은데 이제 사시미 자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막 오늘 이렇게 그 칼의 전류를 한번 소개해봤었는데요. 막 저도 어느 좀 영상 찍으면서 사실은 이 칼을 만드는 방법과 이거 뭐죠? 소재 달라서 그리고 방법이 달라서 이제 칼이라는 게그 가격이 좀 달라져요. 막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막 한상태 셰프님과 같이 칼을 전류를 한번 봐봤습니다. 네. 오늘 좀 소감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에. 네, 이렇게 뭐 시청자분들한테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제 앞자리 아니라도 이제 뭐 셰프님 앞에 뭐 우연히 어를 수도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스시코지 오셔서 아저저 거염이에요 하면 아 구독자 분이시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아 병산시보다 연청 2% 정도 더 잘해 주십시오 네, 예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잘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요 예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